여러분, 오늘 둘러볼 살집 모델하우스는 신내역 시티프라딘입니다. 양원지구 마지막 분양단지로 총 1438세대가 들어오고요. 이번 분양 물량은 오피스텔 943실입니다. 공고는 5월 말에 나왔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84A 보여드렸고요. 이번에 84B 보여드릴게요. 네, 신내역 시티프라디움 지금 84B타입 모델하우스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아직 A타입 안 보신 분들은 꼭 여기 링크 이쪽인가요? 네, 확인하시고요. B타입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한 번만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내역 시티프라디움 분양 마케팅을 맡고 있는 이재석 본부장입니다. 최근에 주거용 오피스텔 인기 높다 보니까 아파트 구조를 따라가는 곳이 늘고 있고요. 이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A타입은 3베이였고요. B타입은 4베이입니다. 4베이는 서울에서 만나기 어려운 일종의 혜택이죠. 같은 84제곱미터라도 아파트는 발코니 서비스 면적이 있어서 아파트는 34평, 주거용 오피스텔은 아파트 한상 25평이라는 건 아시죠? 주방에 창이 없는 게 아쉽습니다. 다용도실에 창이 있는 걸 위안 삼을 수 있었고요. 장점이라고 하면 아파트와 똑같은 구조다. 놀라운 크기의 안방을 만날 수 있다. 대부분의 옵션이 다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다. 이걸 꼽을 수 있습니다. 저희 84B타입은 4베이 구조. 이런 평면은 서울에선 좀 낯설지만 신도시에는 많이 적용되어서 좋아하는 구조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4베이는 어찌 보면 신도시의 특혜 같은 구조인데 서울에서 만날 수 있다. 자, 그럼 확인해 볼까요? 네. 입구부터 시작할 건데요. 입구랑 욕실은 A타입과 거의 같아요. 그래서 설명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20평대 아파트처럼 한쪽에만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앞에 사람이 서면 어렴풋이 비치는 방이 살짝 있는 재질이고요. 이러면 공간감이 살죠. 아래에 공간이 있는 행잉 타입 신발장입니다. 자주 쓰는 신발이나 작은 물품 놓을 수 있겠죠? 반대편은 전신 거울이 있고요. 말 그대로 전신이 다 보이는 부분입니다. 바닥은 유광 타일입니다. 반짝반짝한 유광 타일. 어두운 색의 디딤판이 현관과 실내를 구분해주고 있고요. 디딤판에는 반투명 중문이 있습니다. 중문이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삼연동 중문이라고 하잖아요. 이 중문이 보통 100만원 가까이 하거든요.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84A타입하고 현관 구조는 거의 동일합니다. 키 큰 신발장이 들어가 있고 기타 수납 공간이 제공되어 있죠. 중문이? 예, 중문이 3단 슬라이드 중문이 A타입도 있었나요? A타입도 있었죠. 중문이 있으면 굉장히 해결되고 그 소음 그런 문제도 좀 해결되고 네, 그렇죠. 좋은 것 같아요. 네. 저 이쪽부터 먼저 둘러볼게요. 네, 이쪽부터. 첫 번째 침실입니다. A타입도 그랬는데 창문이 커서 참 좋네요. 소방법이 허용하는 최대 크기인 것 같습니다. 붙박이장이 벽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구조면 깔끔하기도 하고 공간 활용도가 높습니다. 한 칸 반이고요. 문에 전신 거울이 있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천장에 팬코일 유니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실 모든 침실에 이게 있습니다. 실외기가 없는 시스템 에어컨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84타입, A타입과 동일하게 팬코일 유니트가 전실에 제공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붙박이장도 제공되어 있고요. 붙박이장에도 여기도 거울이 달려있어요. 네, 전신 거울로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이 붙박이장이 벽 안에 들어있으니까 방 하나를 온전히 쓸 수 있는. 네, 맞아요. 84A타입의 자녀방에는 코너를 이용해서 되었다면 얘는 벽으로 방 하나에 그냥 그대로 쓸 수 있는 공간감을 가지고 있죠. 이건 침대가 조금 작은 걸 기피해 놓은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어린이방 기준으로 네. 조금 더 이 정도 되면은 생활 공간은 네. 절반 정도 되지 않을까. 자, 그럼 여기 욕실 한번 볼까요? 네. 욕실은 두 개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공용 욕실입니다. 욕조, 세면대, 변기 구성이고요. 욕조는 반신형이 가능하도록 라운딩 처리가 되어 있고 아래 수납 공간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선반이 있어서 수납이 가능한 형태의 샤워기입니다. 수납 공간이 많으면 집을 깔끔하게 쓸 수 있죠. 수납장은 거울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여닫이입니다. 여닫이는 아무래도 활동 반경이 제한되는 아쉬움이 있지만 물건을 또 빠르게 꺼낼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가드가 있어요. 작은 배려지만 꽤 유용합니다. 이곳 욕실도 마찬가지로 84A타입과 동일한 구조죠. 욕조와 세면대 양변기로 구성되어 있고요. 장을 짜서 공간 활용을 좀 높였습니다. 여기는 가운데 이렇게 네, 보이는 오픈 공간을 줘서 많이 사용하시는 부분들은 좀 손쉽게 혹은 좀 가리고 싶은 부분들은 가려서 할 수 있는 이 욕조 샤워 수조 밑에 수납형으로 좀 배치를 했어요. 좀 수납 공간을 해가지고 분들을 정리해 놓으면 좀 더 깔끔하게 이용할 수 있는 네 욕조에 같아요. 이런 게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여기 움푹 들어간 수납 공간도 있고 공간 활용을 했다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 네. 방 한번 볼까요? 네. 두 번째 침실은 첫 번째 침실보다 살짝 더 큽니다. 역시 팬코일 유니트가 천장에 있네요. 4베이답게 모든 침실이 통창입니다. A타입은 방 하나가 반창이었잖아요. 84제곱미터는 남향 기준으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창이 크면 채광, 난방 모두 이득입니다. 붙박이장은 없습니다. 보통 안방하고 침실 하나에만 붙박이장을 두잖아요. 일반적인 아파트 실내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방을 보시면 아까 방보다는 좀 더 큰 방이 되겠죠. 창이 다 큼직큼직하다 보니까 보기에 시원하네요. 84 타입은 남향이 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창이 크다는 거는 햇볕 없고 바람이 많이 들어온다, 신선한 공기도 많이 들어오고 채광도 좋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다 LED 등기부가 방방마다 들어가서 뭐 LED 좋은 건 다 아시죠? 다 장점 아시고 기존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 그럼 다음 침실 한번 볼까요? 가장 큰 침실, 안방입니다. 이 집 메인인 것 같아요. 거실만큼 큽니다. 보통 안방은 잠자는 공간으로밖에 못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기는 생활 공간으로 쓸 수 있는 크기입니다. 안방이 크면 아기 침대를 놓기도 좋아요. 창이 두 개 있는 이면 개방 구조입니다. 두 창 모두 통창이라서 채광이 훌륭하겠네요. 호불호는 있을 것 같습니다. 명색이 안방인데 너무 개방되어 있으니까요. 그래도 가장 인기가 많은 것으로 예상하는 타입이라고 합니다. 안방은 좀 특이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양쪽의 창이 이면 개방 구조로 안방 안에서도 통풍이 자유롭게 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이 공간에 좀 돌출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활용해? 라고 하시면 지금 모델하우스 TV 하시는 것 같이 빡이 자리나 내부 수납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요. 가정에서 드레스룸이 있어도 가장 갈 데 없는 것들이 이불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들은 여기에 수납을 공간을 짜서 이불을 수납한다거나 아니면 소지품들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 보통 안방에서 TV 하나 더 놓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 거는 불편할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요즘에 안방에서 TV보다는 휴대폰을 많이 또 보시고 안방에 테이블 놓으면 채광이 되는 테이블에서도 독서도 하실 수 있고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공간도 되고요. 이쪽에는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네. 부비용실 쪽에 파우더룸과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목적에 따라서 공간이 따로 있으면 아무래도 편하죠. 파우더룸 옆에는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드레스룸이 크지는 않아요. 그래도 계절마다 자주 입는 옷을 보관하고 사용하긴 충분합니다. 드레스룸 옆에는 대부분 신축 아파트에 있는 부부욕실이 있습니다. 부부욕실은 변기, 세면대, 샤워부스가 있고요. 샤워부스는 해바라기 샤워기, 공용실과 마찬가지로 수납할 수 있는 선반이 있습니다. 공용욕실 수납장이 여다지, 여기는 미다지입니다. 여기는 이제 파우더룸이 제공되어서 간편하게 화장하시고 클렌징 하시고 하는 부분들은 이 공간에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요. 84B 타입에만 적용되는 부분인데요. 드레스룸이 이렇게 공간이 제공되어서 수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자녀들의 옷 드레스룸과 좀 구분될 수 있는 그런 크기고요. 욕실은 샤워부스와 세면대와 양방이 이렇게 되고, 샤워부스도 수납 공간이 같이 있고 해바라기 수조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더 둘러볼 게 없을 것 같고요. 네. 주방 한번 보실까요? 네. 디귿자형 주방입니다. 디귿자형은 시각적으로 주방과 거실 공간을 분리해주는 효과가 있죠. A타입보다는 주방이 커요. 25평 후베이 아파트 평균치는 됩니다. 상부장, 하부장, 수납 공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주방 상판하고 벽면 모두 엔지니어드 스톤이에요. 나둠이 안 나오는 친환경 소재이기도 하고요. 강도도 높아요. 그리고 인조 대리석보다 3배 이상 비쌉니다. 아파트에서는 이것도 옵션 넣으려면 200만원 정도 하는데 이것도 분양가 포함입니다. 김치냉장고도 분양가 포함. 김치냉장고 모습 한번 쭉 보세요. 공기 정화해주는 환기 유니트가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환기 유니트는 물론 형태가 조금 다르기는 해요, 아파트랑. 그래도 아파트에서 옵션으로 선택하면 50에서 100만원 정도 합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건 구조도 좋고 넓지만 창이 없습니다. 호베이를 만들다 보니까 구조상 주방에 창을 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주방 옆에 다용도실이 있는데요. 다행히 여기에 창문이 있습니다. 맞통풍은 아니지만 그래도 빠져나갈 곳이 있으니까 다행이죠. 주거용 오피스텔은 발코니가 없기 때문에 다용도실 크기가 중요한데요. 세탁기와 건조기를 두고도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25평이라서 벽면으로 놓을 수는 없고요. 그래도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84B 타입의 주방인데요. 주방 공간이 거실 공간과 구분된 키친 공간, 다이닝 공간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바로바로 웨팅하시고 하는 공간들이 잘 나와 있어서 좀 좋아하실 것 같고, 디귿자로 형성되다 보니까 수납 공간도 더 많이 들어가고요. 여기가 아까보다는 주방이 조금 더 넓죠? 네, 그렇죠. 여러분, 하지만 아쉬운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주변에 보시면 여기가 창이 없어요. 84B 타입에서는 사실 주방 창이 없는 것은 단점으로 뽑히죠. 그런데 바로 옆에 다용도실이 있고 다용도실에 창을 활용해서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냄새나 환기의 불편함을 감소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렇게 돼 있길래 그 위아래로 이렇게 열리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저도 그렇게 알았는데 이렇게 열리는 제가 많이 배우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열렸기 때문에 환기는 그때그때 이루어질 수 있고, 요리하실 때만 잠깐 열어놨다가 다듬어 놓으시고 이렇게 생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간은 굉장히 크게 나와서
도망가려고 조금 아까 그만큼 네. 공간을 나오는 것 같아요. 84 A타입과 동일하게 김치냉장고가 제공되죠. 그래서 부엌 공간을 좀 활용을 좀 편리하게 하실 수 있고요. 여기는 좀 거실장을 좀 따로 뒀습니다. 이게 불투명한 유리로 마감된 거실장인데요. 열게 되면 생활에 필요한 제품들을 좀 수납을 할 수 있고 하부에도 수납 공간을 또 따로 줘서 기타 수납 공간이 좀 제공되는 게 특징입니다. 거실은 정사각형에 가깝습니다. 익숙한 구조죠. 입원 현장은 다층 고가 높아요. 거기다 우물형 천장을 더해서 공간감을 살렸습니다. 기본 2.4m고요. 파여져 있는 곳 여기는 15cm가 더 높습니다. 이거는 아트월입니다. 대리석 느낌의 일반적인 인테리어를 보여주고 있죠. 요즘 유행인 IoT가 되는 월패드도 있습니다. 가스, 난방, 조명, 보안 이런 것들 한꺼번에 처리할 수가 있고요. 창문은 난간이 있는 형태예요. 외관상 덜 예쁠 수는 있지만 다 열리기 때문에 환기에는 더 좋습니다. 이 거실은 이제 25평 아파트에서 느낄 수 있는 거실의 크기라고 보시면 되지만 제가 살던 집보다는 거실이 좀 더 넓은 것 같아서 네, 그런 느낌들이 있고 아마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물청장에서 그런 효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LDK 구조라고 해가지고 네. 리빙, 다이닝, 키친 이렇게 좀 마련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거실 공간, 다이닝 공간, 그리고 주방, 요리 네. 공간까지 이렇게 좀 구분이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굉장히 익숙한 그런 저도 이런 구조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친숙하네요. 그 위에 보니까 펜코일 유닛 같네요. 네, 전 오피스텔의 전 네. 방에는 펜코일 유닛가 들어가서 냉방을 좀 책임지고 있죠. 주 관리비도 있어요. 입주를 하실 때 옵션 계약을 하실 때 많이 고민하시죠. 비용도 비용이고 방에 에어컨이 있을까라고 고민하시면 사실 있으면 굉장히 좋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맞아요. 전방에 있다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뻘뻘흘리면서 방을 문 닫고 있으면 하나도 하나도 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하게 되죠. 모델하우스 현장에 오시면 네, 네. 자세하게 전문가들이 네. 설명해드릴 겁니다. 자, 저희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는 박림이었고요. 저는 이재석이었습니다. 네. 저는 살집 채널 풍듀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